조선일보에서 한 30년 근무하셨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홍콩 북경 통틀어 근무가 12년을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국내에 중국 기자 중에서는 중국 특파원 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변수의 중요한 또 핵심인 중국 입장에서 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공업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가 통일이 되면 뭘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통일이 되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서 북한 동포들에게 짜장면을 5천 그릇 배달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통일에 대한 기본 우리 통일을 바라는 감정은 어린이들까지 잘 포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남종 대사께서 안보 전략과 통일 전략을 구분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있었던 2월 8일 북한을 방문한 왕자루의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 부장하고 김정일하고 사이에 이루어진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함흥시로 왕자로인을 불러서 만났습니다. 김정일이 평양이 아닌 지방도시로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 메시지를 가지고 온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불러서 만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핵과 해안포 사격훈련, 북미 대화 가능성, 이런 환경에서 북한이 왕자루이를 함흥시 지방도시로 부르는 건 자기네들이 비교적 중국에 대해서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은 왕자루이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관용 신화통신이 전한 걸 보면 아까 우리 김태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조선의 일관된 입장이며 관련 당사자들이 육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조선은 조선과 중국의 의사소통과 협조가 진일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2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월 9일 북경에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자오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자루이 부장은 김정일에게 후진타오 총서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두 메시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중국의 당과 정부는 공조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조선이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서 한반도 핵 문제를 잘 처리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공동발전과 공동노력이 촉진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맞아, 그 대변인은 그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중국 외교부가 보는 요즘의 북한 주변 정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최근 한반도 핵 문제를 둘러싼 정세는 완화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육자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진전이 기회를 막고 있다. 한반도 핵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다. 각 당사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로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오로지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도 부연을 했습니다만 이 마자오시라는 대변인이 말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중국 정부의 판단, 견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한반도 핵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니까 오로지 중국어로는 지야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로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그리고 오로지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중국 정부의 해석을 비교적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가 복잡하고 민감하니까 오로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또 오로지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렇게 전례 없이 거듭 강조한 건 이 마 대변인이 회견을 한 게 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27일에 있었던 북한의 해안포 사격 이걸 겨냥한 말입니다. 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는 북한 핵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이 보기에 북한의 그런 긴장 조성 행위와 긴장 조성 행위를 감행하는 북한의 전략적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정일이나 그 아버지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를 휴대한 사제를 평양이 아닌 지방도시로 불러서 접견한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북한은 지금 핵 문제 해결과 대남 전략, 대미 의사소통 전략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접촉과 위협을 동시에 구사하는 이중 전술을 구사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교적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잠깐 장기적으로 전환을 되돌아보시면 92년에 한중 수교를 한 이후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한국, 미국 이렇게 세 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려놓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한국 이 두 개의 변을 잘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여 년 만에 북한은 지금 핵 보유 카드로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외될 뻔하다가 지금 핵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행위자 국제정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액터가 됐습니다. 관찰 시점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92년 한중 수교 이전으로 지금 회복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든가 김정일의 건강 문제가 있다든가 또 후계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지나치게 주목을 해서 마치 북한이 지금 곧 붕괴할 국가인 것처럼 본다든지 또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그 플랜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성급한 자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것은 그런 조급한 상황 판단을 근거로 한 급변 사태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비현실적 정책보다는 어떻게 북한의 일관된 대남 통일 전략에 맞설 우리의 전략을 가질 것인가 북한의 핵 전략에 맞설 또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 빠른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북미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5년마다 바뀌는 통일 전략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통일 전략 아까 남주홍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안보 그때그때 그 대처하는 안보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통일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준 전문 기자님은 이제 지난 예, 이상구 기자님 이제 시간상 참석을 중단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중국의 왕자로이 대회 연락부장이 김정일을 함남에서 함흥에서